10살 후아, 9살 피안이에요. 특별하게 뭐 어떤 스포츠를 가르쳐주거나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집에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놀이 삼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집이 스포츠 센터 같은데요? 네. 시안이는 공을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아. 나 하키 못하는데. 유수민 선수랑 개인적으로 친해서 집에 놀러 왔을 때. 배드민턴. 그렇네. 골프. 와. 와. 첫 버디. 첫 버디. 아홉 살인데 첫 버디. 와. 와, 잘한다. 야. 야. 윤준이 지금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타이밍 봐, 타이밍. 아, 시안이 진짜 잘해요. 애기 라이언킹 같아요. 나보다 슈팅 더 세요. 어머! 오! 와! 어머, 어머! 아, 매력적이다. 진짜? 귀엽게 잘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쵸? 잘하네. 설아, 설아. 설아. 클라이밍. 또 이거 보드. 아, 설아는 좀 유연하네요. 뭐 이런 거. 우와. 이봐봐, 이봐봐. 오. 어, 어, 어. 와, 저게 뭐야? 와그라노, 와그라노. 야. 진짜 잘한다. 운동 선수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어? 설아 아니야? 네, 중간, 중간. 오.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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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검사와 접종을 도와줄 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장소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힘이 센지, 아니면 몸이 유연한지 이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살펴볼 거고. 타고나는 거. 다음은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힘이 좋은지, 민첩한지, 순발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거예요. 시안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는지,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도 보는 거야. 누구 닮고 싶어? 아빠. 오! 아빠 너무 좋아해. 응. 설아는? 엄마겠지. 설아는 엄마네. 수아는? 누구 닮고 싶어? 엄마. 엄마. 제일 싫어요, 아빠 닮았다고. 아, 왜? 왜 그러지? 원래 아빠를 닮았는데 엄마를 닮았어. 근데 어떡하지? 설아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좌절. 어머 어머. 그래서 먼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건데 반드시 벽을 끌고 줘야 돼. 벽을. 운동선수가 꿈인 친구들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검사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네. 엘리트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검사를 많이 해요. 윤준이 하고 싶어 하겠다. 아, 윤준이 너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하고 싶어요. 아마 슈퍼급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운동신에 좋으셔가지고. 슈퍼, 슈퍼, 네. 진짜요? 네. 아, 일단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초 체력 테스트 뭐 근력, 근파워,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그리고 무첩성 이 정도 간단하게 측정을 하실 거고. 일단 여러분들 균형 잡기 할 거예요. 균형 잡기. 균형은 수술하잖아. 왜 이렇게 귀여워 애기들. 오, 시작부터 다른데? 설아. 설아. 자, 균형. 저 밸런스 저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계속해, 계속해. 삐 소리 날 때까지. 어머. 자, 균형.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어, 좋아. 어, 좋아. 우와. 잘 잡는다. 저거는. 금방 하네, 금방 하네. 오, 잘하네. 오, 시안이.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집중력, 집중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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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 수 있어. 집중. 자, 집중, 집중. 자, 그만 하세요. 내려오세요.